네, 반갑습니다. 2월 27일, 2월 달도 이제 다 갔어요.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이,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자, 일단, 유튜브에서 이상로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제가 맨 처음에 뜹니다. 그래서 요거, 구독하기, 같이 하셔서 들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하실 수 있는데 MTN이나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판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증시가 0.4% 상승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니케이가 오늘 0.5%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환율은 크게 신경 쓸수 있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1118원 74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0.37%, 코스닥 0.68% 올랐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뭐랄까요? 사실 그냥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 장을 경험치적으로 이렇게 봐왔을 때, 이제 좀 쉬어갈 때는 좀 쉬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냥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하단을 찍고 난 다음에 1월달 그리고 10월 31일이었죠. 찍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제 꾸준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양상인데요. 여기에서 조금은 한번은 이런 뭐랄까요? 이런 파동 자체를 조금 만들어줘야지만 시장이 빵빵빵 이런 식으로 이제 쳐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아직까지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너무 많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빠졌을 때 원론적인 부분을 같이 보면 일단 금리라든지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분쟁에 대해서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개는 해결되고 하나는 해결되지 않았다니. 근데 지금 지수는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3월 달에,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게 되더라도, 오히려 그때 주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저의 개인적인 희망은 좀더 쉬어가는 게안 낫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전히 이게, 포인트가 상당 부분 열려있거든요, 지금. 찍어줄 때는 한 번씩 찍어줘야 돼요, 사실. 지금 월봉을 잠깐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요런 자리, 주봉이네요. 주봉을 보면, 딱, 여기, 왜 제가 여기 계속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여기서 딱 지지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지금 거래량이 확 바뀌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 약간 과매수 구간에 과열 양상이 지금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은 다시 한번 75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넘어왔는데, 글쎄요. 한 번만 좀 차라리 시원하게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시원하게 올라가면 더 좋겠는데, 요런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포지션 잡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기 좀 힘들어요. 여기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에 대해서 둘 중에 한 개를 고르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조금 조정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조정이 있어야지만 상승이 또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조정 자체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중국 증시가 지금 바닥에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조정 없이 막 올라가, 우리나라 시장도, 오후장 돼서, 하면서 같이 올라가 버리죠. 그런 부분 자체에 이제 반영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니케이도 경기 민감주들 오늘 반등 나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경기 민감주들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었거든요. 보면 오늘 SK이닉스도 계속 저항이 잡혀 있고 삼성전자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별주가 좀 움직인 양상이고 오히려 장비주도 오늘 다 빠졌어요.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5G 빠졌고요. 2차전지도 개별 양상이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을 쉬어가고 싶어 하는데 개별주,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단발적인 이런 상승들이 좀더 나타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이닉스 잠깐만 한번 같이 볼까요? 어차피 뭐 지수 관련이니까. 요 포인트거든요. 요 포인트가 상당히 저항 움직임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라는 것이 바닥에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각을 조금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각들을. 지금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신규적인 매수를 접근해 상당히 까다로운 자리죠. 요 78,000원 자리였잖아요. 요 자리. 요 자리를 왜 중요하냐고 그때 계속 그래서 제가 78,000원을 얘기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 자리가 그만큼 뚫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 지금 다시 한번더 조정을 주지 않습니까? 조정을 줘버리면 이렇게 다시 한번더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이 파동 뒤에 이런 과정들을 조금 감안했을 때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더 필요한 위치, 그리고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방은 여기 71,000원, 뭐 70,000원대까지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자리. 지금은 여기서 자리에서 사는 자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넘어갈 수도 있지만 빠질 확률도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차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4만 5천원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라겠고. 자, 이어서 지수 부담은 전기전자를 힘들게 한다. 앞서 얘기했던 그겁니다. 지수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삼성전자 조금 올라가 보면 지수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좀 털어버리고, 조금 빠져서 또 다시 한번더 잡아버리고, 털어버리고, 잡아버리고, 이걸 조금 반복하는 것이 지금 외국인들의 패턴이고, 전기전자가 힘들다 보니까 또 IT 종목도 쉬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이었는데, 뭐 우리는 주식쟁이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이 올려야 되고 한편으로는 올리면 안 된다 하신 분들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코멘트를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저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최저임금이 예전보다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관점으로는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거기서 속도가 늦춰진다고 해서 자동화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이나 뭐 한노총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대모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차피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뭡니까? UAE에 거기 왕세제가 왔다 했죠. 거기서 어디를 구경했어요? 결국 5G 관련해서 자동화의 장비에 대해서 나가는 공정 자체를 구경시켜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점점점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솔루션까지 나타나고 있고 무인 자동화 기기, 그리고 인공지능, 무인 로봇, 그리고 키오스크까지 이런 분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더 지금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유일하게 섹터군으로 올랐던 것이 바로 이 최저임금 관련주 중에서 오늘 DST 로봇, 갑자기 그 유진 로봇 올랐죠. RS 오토메이션 올랐죠. 삼성 SDS 올랐습니다. 그죠? KCT 올랐어요. KCS는 뭐 보합인데 얼마 전에 많이 올랐죠. 로지시스도 올랐고요. 종목군들이 조금씩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셔야 돼요. 이런 섹터군들 자체가 꾸역꾸역 올리거든요. 꾸역꾸역. 이러다가 이제 뉴스가 나중에 한번 터져버리고 갑자기 쫙 올라가 버립니다. 지금 바닥권역에서 돌아서는 과정이에요. 지금 삼성 SDS도 이거를 우리가 1월 18일 날첫 번째로 최저임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보세요. 이럴 때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이미 이까지 올랐어요. 이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어느 순간에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올랐잖아요. 약10% 가까이 올랐어요. SM4. 봐요. 이런 것들 많이 올랐어요. RS 오토메이션.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KCS. 그죠? 계속 올랐잖아요. KCT. DST 로봇.
그죠? 오늘 와이올렸죠? 유진 로봇. 바뀌고 있다는 걸좀 느끼셔야 돼. 결국에는, 지금은 고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한 번도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가 권역에 있던 종목군이 낙폭과대라든지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이런 재료적인 모멘텀을 붙여가지고 오르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읽고 있어야 됩니다. 오일리디가 왜 쉬어갑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아니고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왜 쉬어갑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예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라는 그런 부분 자체 우리가 좀더 감안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아기상어 어떻게 봐야 되나? 오늘 아기상어 관련주 올랐는데 오늘 사신 분안 계시겠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사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또 사신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소문에는 사도 됩니다. 소문에는. 근데 뉴스에는 팔아야 돼요. 소문에 샀다면. 자, 아기상어 오늘 뉴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떤 뉴스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라는 뉴스 나왔고,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 끝났다! 해소됐다! 뉴스 나왔습니다. 왜 올랐는지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재료 노출로 봐야 되나요? 재료 노출로 봐야 된다. 이 자리에서 내일까지 한번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빠졌고, 거기에 따라서 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의 오늘 나왔던 이 거래량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은 맞고 빠지는. 그러니까 저항 구간에서 맞고 빠지는 물량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분봉을 보세요. 저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까?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나요?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고가 권역의 많은 거래는 뭘 뜻한다? 이익 실현이 될 수도 있고 매집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자, 마찬가지 오로라도 한번 같이 볼까요? 어때요? 오로라도 자, 보입니까? 이 자리가 뭐예요? 12,500원이 상당한 저항이죠. 이걸 분봉으로 돌려서 12,500원 딱 떨어지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뭐로 봐야 됩니까? 이익실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팔고 나가는 물량을 봐야 돼요. 팔고 나가는 물량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매집을 봐야 돼요. 지금은 오늘까지 보는 시각으로는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토박스 코리아. 자, 여기서 반등 나왔죠?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다 거래량이 상당 부분 터졌어요. 네. 내일 시장에서 만약 갭 하락으로 출발하면 그때는 조금 과감하게 전략에 대해서 이탈하는 전략이 좀더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 하락하면 조금 팔아야 되고요. 갭 하락 안 하면 좀더 기다려 보세요. 자, 네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힘들어도 각자 도생하는 바이오. 뭐, 요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진짜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안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한 개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를 했던 코오롱 티슈진이나, 그래도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은 오늘 좀 움직였죠. 코오롱 생명과학은.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 우리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힘을 못 받아요. 말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노출되어 있는 악재,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악재가 그대로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조금 못 받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잡아드리면 일단은 뭐 고가 권역에서 이 자리가 상당한 저항입니다. 지금 7만 원대가 7만 200원 정도 되고요. 밑으로 만약에 빠진다면 여기 6만 5천 원, 6만 5천 원이 깨지면 그때는 투매예요. 투매가 한번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조금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빠졌는데 거래량이 크게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다시 한번 투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자 도생으로 움직이는데, 신라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회계 착수, 뭐, 감리 착수 이런 것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이 기업은 이제 기술 특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개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업은 무조건 한 가지, 뭡니까? 백사백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옆으로 행보를 그냥 딱 붙였는 상황인데, 요날 호재가 있었습니다. 2월 15일 날. 호재가 있었는데 지금 맞고 빠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7만 5천 원짜리가 뭐 어떻게 잡혔어요? 지금 저항으로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못 나타나더라도 밑에서 지금 장기 이평이 상당 부분 지금 이격이 발생을 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올라갈 확률보다는 올라가는 걸 저항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빠지는 것은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만 원짜리가 이탈될 확률이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물론 좋은 뉴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차트에 대한 가격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7만 원까지는 일단은 먼저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 HLB는 10만 원대까지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한번 넘어오면 일단 이익실은 하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들고 있다면 저는 이익실은 무조건 할것 같아요. 얘들이 그 관리 종목 지정될 수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바이로매드. 요게 넘어갈 때 넘어갈 때못 넘어가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툭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고가 권역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툭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지금 미국 임상 결과 발표 지연 소식에 지금 하락세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이런 밑에 잡았던 이런 26만 원짜리도 차트상에는 의미를 둘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한 번씩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일 여기서 개파락만 한번더 떠서 26만 원 되면 안 깨진다면 지금은 좀더 그래도 넘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투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수소차 전장 부품의 변화. 수소차가 어제 좀더 빠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현대차. 추세는 좀더 빠진 추세인데요. 미련을 가지면 안 되겠죠. 자, 현대차가 지금 오늘 5년간 45조 3천억 가까이 투자를 했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현대차 부품주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냥 우리가 묵각기식으로 아무거나 올라간 건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조금은 미래지향적이고 전장 부품에 대해서 좀더 뭔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자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등 나왔고, 결국에는, 뭐랄까요. 앞으로에 대한 과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수소차가 그에 따라가지고 오늘 반등이 좀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큰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반등은 나왔다.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뭐 오늘 종목에서 이제 SL 이런 것들이 LED 전장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헤드라이트,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 뭡니까 HID 그 화면에 이렇게 비춰서 디스플레이 나오는 거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 성향의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올랐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고 결국에는 현대차도 오늘 5%가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부진한 틈을 타서 다시 한번 현대차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시 한번 시가총액 2위권을 향해서 지금 현대차가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주들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 권역에 대한 윤곽을 잡고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조금 더 금상첨화가 돼 주려면 환율이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돼요. 워낙 약세 기조로 넘어가면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요거 상대 비교를 조금 해서 봐야 되는데요. 자, 엔화하고 원화랑 잠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엔화 그리고 원화죠. 원화. 자, 요거는 위에 있으면 약세고요. 밑에 있으면 강세입니다. 그래 지금 자,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까지 원화가 약세죠. 그리고 엔화는 강세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엔화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입니다. 만약에 도요타가 3,000달러에 미국에서 팔고 있다. 3,000달러에 팔고 너무 적죠. 3만 달러에 팔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25,000달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만약에 25,000달러에 팔다가 도요타가 25,000달러까지 내려졌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도요타를 사야 되나? 한국차를 사야, 도요타를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원화가 약세였죠. 그럼 25,000달러, 일본차는 35,000달러였고, 대신 한국차는 이때 22,000달러였어요. 뭘 선택하겠어요? 이걸 선택하겠죠. 가격이 아무리 좋더라도 가격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얘기에 대한 격차가 조금만 줄어들더라도 현대차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반등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반등 나왔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보니까 댓글에 종목 상담에 대한 문의를 좀 하셨는데 LG전자하고 삼성전기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요거를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LG전자가 요번에 듀얼 디스플레이를 만든 거를 보더라도 그냥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울화통이 터졌어요. 저렇게 만들 것 같으면 만들지는 말지. 얘네들이 진짜 스마트폰을 차라리 접지 왜 저걸 계속적으로 저렇게 할까 할 정도로 굳이 뭐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네, 자, 요건데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요렇게 듀얼이라는 거예요. 여기 케이스를 꼽으면 이걸 여기 꼽으면 이렇게 두 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개발할 때가 아니고 이거는 3년 전, 4년 전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신제품이라고 들고 나왔던 LG전자가 가격은 150만 원. 아우씨. 얘네들, 뭐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진짜 이런 흐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폴더블을 왜,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팍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넣었다가 빼서 다시 팍 펼쳐가지고 딱 하고 키보드도 딱 띄워가지고 팍 치잖아요. 이런 뭔가에 대한 혁신적이고 뭔가에 대한 개발적이고 공상 영화에서만 나왔던 거를 나의 현실적으로 할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그 휴대폰을 200만 원 넘더라도 주고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LG전자에서 만든 저거는 자, 일단 뭐 지금 백색 가전은만 보셔야 되고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일단 저가권에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더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가 요런 맥점 자리가 요런 데 있는데 여기서 지금 외국인도 나갔고 기관도 나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수급 공백이 생긴 자리. 자, 그 요런 자리는 쉽게 뚫을 수 없는 자리.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왔다.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왔지만 팔았던 물량에 비해서 사는 물량이 훨씬 더 적죠? 돌파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도유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졌어요. 다시 한번더 올라왔는데 또 다시 붙였습니다. 어떻게? 외국인 기관 또 다시 한번 붙었어요. 크게 놓고 보자고. 자, 어때요? 거래량이 앞에 있는 이 거래 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원, 투, 쓰리. 소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홀딩을 하셔야 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신규적인 공략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자리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 말고, 우리가 백색 가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반등 파동까지 한번 본다면, 반등은 한요 정도 사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제가 볼 때는 한 8만원대, 82,000원 정도까지는 개별적인 상황으로 반등 넣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홀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를 잡으면 한요 정도까지는 잡아야 됩니다. 한 67,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엄청 안 좋아진다면. 그래서 이런 가격대까지 기억을 하시고. 삼성전기가 지금 파동이 조금 애매한데, 지금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이슈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는 안 올랐어요. 최근에 못 올랐습니다. 그만큼 저항이 상당히 뚜렷하다는 얘기가 될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주가를 일부러 누르고 있다는 뜻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여기서 팔때 밑에서 잡았던 물량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빠질 때마다 거래가 터졌어요. 오를 때 오르는 양에 비해서 지금 파는 매도량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이 11만 원짜리에서의 지금 물량을 상당 부분 소화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더 지금 상황으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스마트폰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따라가지고 반등이 나온다면 고가 권역이었던 요 자리, 다시 한번 요 자리까지 보일 수 있는데, 그 자리가 한 12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더, 뭐랄까요?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MLCC 관련해서 얘기가 뭐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MLCC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원래 정상적인데, 그런 종목분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 말은 MLCC보다는 스마트 부품 분야로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G 디스플레이, 뭐 일단 LG 디스플레이도 같은 의미로 지금까지 부진하고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고, 사실 거기에서 애플에 대한 부분에 대해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거고요. LG가 전반기에는 이렇게 못난 짓을 보였지만 후반기에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 지금 가격적인 부분으로 좀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적 약재는 이미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제 큐리언트인데, 큐리언트를 전에도 몇번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얘기할 때마다 이것도 기술 특례 기업, 그리고 이걸 중요하게 바라고 했죠. 제가 매출이 없는 기업이라고 했죠. 매출이 0입니다. 전무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돈 1억이라도 1억만 벌더라도 기분 좋게 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노력이 가상타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는 첫 매출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첫 매출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첫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나온다 안 했어요. 이런 거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제재를 받고 저도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웹젠인데요. 웹젠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제 뽑아냈고, 중국 일단 판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중국이 이제 판호랑 유통을 쉽게 할수 있다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국은 규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 이제 이 웹젠은 현지화를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주 안에서도 조금 더 다른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뮤라는 게임을 만드는 업체인데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걸좀 좋아해요. 자, 여기 앞에서 마찬가지로 물량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수급이 바뀌면서 올라왔거든요. 기관 수급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종목군은 조금 보셔야 돼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과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장 부품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SL이라는 종목, 아까 LED 관련이었는데, 요게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가치가 바뀌고 있는 과정,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군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거 특징주 한번 같이 보셨는데, 관심주를 이제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보세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여기 있는 종목 몇 번을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오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장이 막 보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이 조금 급해져요. 마음이. 괜히 내가 뭔가를 사야 되고 뭔가를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쁜 여자가 엄청나게 많더라도 모든 여자와 다 사귀어 볼 수가 없잖아요. 내 마누라밖에 없잖아요. 내 마누라만 이쁘면 되는 거예요. 내 마누라한테만 잘해주면 되는 거고,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잘생겨 보이더라도 본인 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본인 종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게 수익 줄수 있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종목이 정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다 좋다 좋다 하더라 해서 샀는데
그게 빠졌어. 그러면 내한테는 그 종목이 잡주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나만의 우량주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시장 오르다 보면 조금은 마음이 들썩들썩거리거든요. 오늘 이 삼성출판사 이런 데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야. 자, 그런 분들 구독하기 꼭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히 제 방송 보시면서 마인드를 조금은 가져가시는 전략, 조금은 뭐랄까요? 릴렉스, 조금은 차분하게 냉정해야지만 시장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도 거기에 따라서 파도처럼 왔다 갔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런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신은 기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 기준대로 계속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기준은 계속 이 자리에 있어줘야 됩니다. 시장 좋아도 내거 수익 안 났네. 아이, 떡을 할. 내일 수익 나겠지. 손해 안 보면 되지 뭐. 그러다 보면 시장 갑작스레 또 빠지거든요. 그럼, 아이고, 내 말이 내가 한게 맞았구나. 내가 한게 맞았구나. 다음에 또더 수익 내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주면 됩니다. 근데, 시장 좋다고 해서 내가, 조금 오버해가지고 사버리고, 그러면 갑작스럽게 내가 산거 어떻게 하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빠지면 조금 또 보수적으로 대할 끼라고 막, 또막 밑에서 하다가 보면, 어때요? 또 날라가 버리죠. 빠질 때 사줘야 되는데. 시장에 따라서 변화무쌍은 카멜레온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만의 매매 스타일, 나만의 투자 스타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여기 작은 눈덩이, 작은 돈이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실 돈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 시장에서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